신체라서 정말 계란같이 생겼어요. 하트 접시, 별 접시, 하트 입체 상자예요. 저번 거랑 또 틀린 하트 상자인데 이번 거가 훨씬 더 귀여워요. 짜잔! 네모 접기를 두 번 해주세요. 1, 2, 3. 3등분을 생각하면서 삼각김밥이 너무 뾰족하니까 세모로 세모 접기, 세모 접기 뒤로 짠 돌리면 짜잔! 이모! 방구 이모! 방구 이모의 종이 접기. 이제 삼각김밥을 만들어 볼게요. 검정색 한 장으로 네모 접기를 두 번 해주세요. 김이니까 검정색으로 펴서 또 네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. 검정색이라 잘 안 보여서 미안해요. 그 다음에 펴서 지금 접은 가로선 이 밑에 부분에 1, 2, 3 1, 2, 3 3등분을 생각하면서 3등분에 가로로 생긴 네모를 하나 만들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쪽을 했으면 그 반대편도 돌려서 중심에 가로선부터 1, 2, 3 3등분을 생각하면서 가로로 네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이게 김이잖아요? 요렇게 이 정도 선으로 짠 한 2에 3 3cm 정도 위에 떨어뜨려 놓고 3cm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러면은 거의 다 만들었어요. 벌써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김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 중심선 끝에부터 삼각형을 중심선에 맞춰서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이쪽도 했으면 중심선에 맞춰서 또 세모접기를 해주세요. 거의 다 접었어요. 그 다음에 삼각김밥이 너무 뾰족하니까 위에 세모로 짠! 세모접기를 한번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양옆에도 세모접기, 이쪽도 세모 접기, 뒤로 짠 돌리면 짜잔! 삼각김밥 완성! 짠! 다음에는 김밥도 만들게요. 여기까지!